비스 퀴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학적인 인재가 바로 주인공인 시대입니다. 수학으로 꿈꾸는 세상, 다비스가 책임지겠습니다. 5살이 수학을? 걱정 마세요. 다비스와 놀면서 할 수 있어요. 7살? 학교 입학이 걱정이세요? 다비스로 준비하면 걱정 끝! 개구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우와, 세 마리가 있네요. 그럼 우리 개구리가 친구들하고 놀 수 있게 유니쌤이 또 변신시켜줄게요. 수리수리 마수리 야! 어? 어? 바퀴가 달렸네. 어, 너는 누구니? 안녕, 내 이름은 쌩쌩이야. 아, 너는 쌩쌩이구나. 쌩쌩이도 다른 얼굴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혹시 있니? 어? 어? 말도 끝나기 전에 나왔어요. 쌩쌩이는 동그라미가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가 모여서 세모 모양을 만들었네요. 동그라미가 세 개니까 숫자 3. 아, 개구리 세 머리는 쌩쌩이로 변신했는데 쌩쌩이는 동그라미가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라서 숫자 3이 되는구나. 친구들, 쌩쌩이는 숫자 3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다비스는 수와 연산을 놀이와 음악으로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특수 비법의 수학입니다. 자, 그럼 다비스의 수업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비스에서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로 음악과 함께 창의적이고 다양한 놀이로 접근하여 아이들이 숫자와 친해지며 이를 머릿속에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학습법으로 접근합니다. 다비스의 4단계 창의사고 학습법. 1단계. 먼저 우리 아이들이 이미 학습되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동물 구체물들이 등장하여 1에서 10까지 수와 양의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2단계. 일봉이, 철사기, 쌩쌩이, 사랑이, 오동이. 2단계는 다비스만의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1에서 5까지 5개의 캐릭터 안에는 수의 의미, 양의 개념, 이미지가 숨겨져 있어 아이들이 상상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와 함께 음악과 게임으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수를 조합하고 분류하게 되고 큰 수의 수 개념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하게 됩니다. 3단계. 2단계에서 만났던 5종의 캐릭터가 이제는 각각의 도형 이미지로 바뀌면서 구체물 단계에서 학습적인 의미로 초상성을 부여한 수 개념으로 한 단계 더 접근하게 됩니다. 3단계의 도형 이미지는 우뇌에 그림으로 저장 기억되었다가 숫자와 연계되어 그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됩니다. 4단계 아라비아 숫자. 1에서 3단계까지의 모든 이미지 기억들이 4단계에서 숫자로 전환 사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상적인 기호의 개념인 숫자로 지도하는 일반 수학 교육은 유아기의 아이들에게는 흥미도 없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 하나가 숫자 1, 사과 두 개가 숫자 2. 100번을 반복해도 우리 아이들은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되고
유아 시기에는 구체물의 양 개념을 숫자로 바로 전환하여 인식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동물 캐릭터, 이미지, 숫자로 만나는 다비스는 특허받은 학습법으로 이런 고민을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4단계 창의사고 학습법으로 완성된 약속과 규칙의 원리학습 다비스. 창의사고 4단계 원리를 중심으로 놀이와 음악을 연계하고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여 수학적인 창의사고 두뇌로 완성시켜줍니다. 특허받은 다비스만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교재. 이렇게 배운 우리 다비스 친구들의 학습 현장을 한번 볼까요? 12 되는 숫자. 1은 2는 누구에게나 생각하는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9, 10. 자, 이렇게 6, 6, 12, 7, 7, 14, 8, 8, 16, 9, 10, 8, 10, 11, 10. 먼저 5동이 5. 3 더하기 2는 5. 5. 8. 8. 10. 이 큰 수는 28. 30보다 1 작은 수는 28. 시작! 잘했다! 최고!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산수는 무엇이고 수학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산수가 답을 구하기 위한 학습이었다면 현재의 수학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답을 구하는 과정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란 문구가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생각은 저절로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평생의 학습 능력을 결정짓는 유아 시기의 수학 교육. 첫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뉴스에서도 주목한 다비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창업자 15%가 인도계일 정도로 인도인들은 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들의 특별한 수학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 썬다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어도비 시스템즈의 샨타누 나라엔. 미국 실리콘밸리를 휩쓸고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인도 수학을 배운 인도인이란 점입니다. 특유의 연산법으로 빠른 계산이 가능한 인도 수학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며 대치동뿐 아니라 전국 학원가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 수학을 수강한 학생이 얼마나 빨리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저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시작!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똑같이 네 문제를 풀었지만 6초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다 보니 규칙을 찾아낼 수 있게 됐어요. 쉽고 빠르게 편안하게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인도 수학은 빠른 속도뿐 아니라 수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풀이 방법이 가능해 미적분 공부는 물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베가 연산 방법으로 19단뿐만 아니라 29단, 99단까지도 중고등학교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수 연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 과정과 달리 특색 있는 계산으로 인도 수학은 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수와 놀면서 술을 즐기는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자라게 됩니다. 바로 다비스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음악으로, 몸으로 수학을 즐기면서 노는 우리 아이들. 바로 다비스가 만들어가는 수학 세상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어떻게 경험하고 익히느냐에 따라 평생 수학에 대한 흥미와 꿈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비스로 수학의 첫 단추를 채워주는 것은 이 시기에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수학, 바로 다비스가 답입니다.